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나이가 들어서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고 연인, 친구가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들죠.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 존중을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친구와 만나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잠시 사라질 뿐이죠. 사랑을 한다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되는 외로움은 가족이 덜어주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 돈이 많아도 공허함과 외로움은 존재하죠. 정말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왜 외로운지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나 연인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솔로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혹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꼭 외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솔로라서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옆에 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자꾸 타인에게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 의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죠.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서도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행복하고 만나지 않아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좌지우지할 힘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주위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나이가 들면 우리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과 자신감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훨씬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삶이란 사실 텅 빈 도화지와 같아서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삶,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오히려 다르다는 것에 더 큰 자존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 멀어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가뜩이나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던 친구들마저 멀어졌다면 친구들과 만나서 하던 일을 혼자서도 꿋꿋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식당 가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도 있으며 보고 싶은 영화를 혼자 보러 갈 수도 있어야 하죠. 친구들이 없더라도 전혀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최고의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할 상대가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들 역시 혼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자 해야만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친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원하는 만큼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 성인이 되면 어릴 적 결핍된 애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던 사람을 잃게 되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애정을 끌어와 결핍을 채우려 하는 방법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타인이 채워주길 바라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스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격적 요인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 영국 유명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는 두 가지 종류의 공감 능력을 측정했는데, 하나는 말벌에 쏘이거나 뜨거운 것에 댈 때 등 느끼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왕따를 당하거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등 느끼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공감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들 사이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 수준은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결론만 말하자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힌 누군가의 상황에 더 잘 몰입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원인 다섯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결국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혼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